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거의 한달 만에 겟레디 위드 미 영상을 찍어봤는데, 오늘은 제가 사실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옷에 맞춰서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항상 메이크업하고 옷 그냥 아무거나 주워 입고 나가는 스타일인데, 이 옷은 제가 오늘 꼭 입고 싶었고, 그리고 꼭이 옷에 이렇게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하고 입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톤을 좀 맞춰서 약간 핑크, 모브 이런 뭐랄까 좀 빈티지한 느낌의 색감을 담은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지금 세수하고 기초 바르고 선크림까지 딱 발라가지고 오늘 상태고, 이제 여기서 바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지금 얼마 안 돼가지고 목도 안 풀렸고 얼굴도 지금 약간 부어있어요. 오늘 베이스는 얼굴을 조금 화사하게 밝혀줄 땡큐파마의 비 뷰티풀 퓨어 메이크업 베이스 퍼플 컬러. 그래서 오늘은 얘를 브러쉬로 발라줄 거예요. 브러쉬에다가 잘 먹여가지고 굉장히 얇게 얼굴 중앙 부분 위주로 필게요. 전체적으로 다 바르면 너무 허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앙 부분에만 해가지고 그냥 피부톤을 살짝 맑게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얇게 발라도 사실 바른 게다 티가 되게 많이 나요. 티가 많이 난다는 게안 좋은 뜻이 아니라 바른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제가 앞머리가 있기 때문에 이마는 귀찮으니까 안 하고요. 코를 좀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모공 메꾸면서 베이스를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다크서클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어쨌든 가지고 왔으니까 커버를 좀할 건데, 요거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거 스텔라의 코렉팅 퍼펙트 올인원 컬러 코렉팅 팔레트, 요 연어 색깔 가장 큰 얘를 네 번째 손가락에 붙여서 눈 밑에 그냥 톡톡톡 얹어줄게요. 네 번째 손가락을 사용하는 이유는 네 번째 손가락이 가장 힘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가볍게 얹을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가 생각보다 깊어가지고 여기 요 오렌지 색상을 살짝만 묻혀가지고 한번 더, 그리고 손의 남물로 입 주변도 살짝 커버를 해줄게요. 요거는 올리브영의 젤리킹 퍼프인데, 얘를 물에 적셔가지고 엄청 많이 짜서 지금 거의 물이 안 남은 상태로 가지고 왔어요. 두드려서 경계를 좀 풀어주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건데, 오늘 제가 미샤에서 또 이거를 받았거든요. 이번에 새로 나온 레디언스 퍼펙트 핏 파운데이션이랑 레디언스 퍼펙트 핏 쿠션 두 가지 받았어요. 저는 두개 같은 21호 바닐라 컬러로 받아가지고 제형이랑 컬러 살짝 비교하고서 사용을 할게요. 우선 파운데이션은 요런 느낌의 요런 제형이에요. 굉장히 부드럽게 잘 펴지고, 컬러는 약간 옐로우 빛이 도는 거? 너무 노란 건 아니고 약간 아이보리 옐로우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요렇고, 이거 제가 써봤는데 커버력도 꽤 높고 지속력도 좋고 마무리감은 약간 보송? 한듯 해가지고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게 쿠션이랑 파운데이션이랑 거의 비슷한데 엄청 조금 달라요. 이게 지금 쿠션인데 아래 쿠션이 조금 더 노란 빛이 많이 돈다고 해야 하나? 좀더 노랗고 하얀 느낌이 많이 돌아요, 쿠션이. 이렇게 보면 질감 자체도 제가 두개다 손으로 그냥 바른 건데, 이 위에 파운데이션은 좀더 부드럽고 좀더 촉촉하게 발리고, 이 밑에 쿠션은 약간 그 지문결이 남아있는 것처럼 발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컬러가 진짜 거의 비슷한데 아주 미묘하게 다릅니다. 이 위에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 파운데이션을 조금만 짜도 되더라고요. 막 그렇게 많이 안 짜도 커버력이 꽤 높아가지고, 저번에 처음 쓴다고 저는 기본 두 번씩 펌프를 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커버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더 덧바르려고. 근데 그렇게 해서 반 이상이 남았어요. 어쨌든 브러쉬에 잘 먹여서 얼굴에 얇게 펴바릅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물 먹인 뷰티 블렌더를 썼는데, 와, 일단 뷰티 블렌더가 너무 좋아서 더 뭐랄까 잘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거는 오늘 한번 또 써봐야지 좀더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바르면서도 지금 보송하게 발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마에도 그냥 얇게 대충 한번 펴줍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는 또 퍼프로 밀착을 시킬 거기 때문에 막 브러쉬 자국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에요. 브러쉬는 정말 그냥 최대한 얇게 넓게 펴는 용도? 나에게는? 이렇게 했고, 퍼프로
이렇게 열심히 두드려가지고 이제 브러쉬 자국도 없애주고 좀더 밀착을 시켜줄게요. 눈가는 진짜 얇게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뭔가 이런 브러쉬가 아니라 모공 브러쉬 같은 걸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 저번에 뷰티 블렌더를 썼을 때만큼 엄청 그만큼 만족스럽진 않아요. 지금 사실 약간 되게 얇게 발라가지고 여기다가 이 남아있는 파운데이션을 살짝 묻혀서 커버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에 얹어줄게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거를 쓰면서 느꼈던 게 생각보다 다크닝이 거의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시간이 지났을 때 피부 표현이 약간 더그 기름이랑 섞여가지고 예뻤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아, 그리고 저 갑자기 여기 이쪽 볼에 모공이 겁나 많이 생겼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살짝 밀어가지고 치워야겠다. 아니, 모공이 진짜 제가 코 말고는 이 앞에는 모공이 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누구나 다 있는 정도? 근데 여기 모공이 갑자기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그게 제 기억으로는 마스크 쓰고 다닌 이후부터 생긴 것 같은데, 너무 신경 쓰여요. 열심히 이렇게 잘 두드려가지고 채워주고, 그럼 요만큼 거의 다 커버가 됐고, 컨실러로 다크서클이랑 여기 입가 칙칙한 데한 번만 더 커버를 할게요. 컨실러는 에스쁘아의 테이핑 컨실러. 그래서 얘는 눈 밑에 이런 스틱 타입이거든요. 이것도 사실 여기 유통기한? 사용기한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빨리 써야 돼서 요즘 열심히 쓰고 있어요. 근데 커버력이 굉장히 좋고 스틱 타입인데 되게 부드럽게 발려서 괜찮은데 잘안 줄어요. 지금 제가 엄청 열심히 썼는데도 이만큼밖에 안 줄었어요.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이 퍼프 해가지고 눌러가지고 또 경계 펴줍니다. 이렇게 여기 밑에도 옷이 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잘 이렇게 풀어주고 풀프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 된 피니쉬 세팅 팩트 이걸로 엄청 가볍게 살짝만 유분기를 잡을게요. 사실 지금도 되게 뽀송한 상태예요. 그래서 얼굴 전체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눈가랑 섀도우를 할 거기 때문에 좀 매끈하게 그리고 앞머리랑 닿아있는 이마는 저는 뽀송한 게 좋더라고요. 앞머리가 있으니까 더 뽀송한 게 좋아요. 그리고 얼굴 외곽도 살짝만 그냥 지나가고 요런 파우더 퍼프 이거 그냥 아무 데서나 사는 파우더 퍼프인데 이 끝부분에다가 파우더 살짝 묻혀가지고 이 언더 부분에도 한번 파우더를 처리를 할게요. 좀 화장이 덜 번지고 오래 갈수 있게. 이렇게 하면은 베이스는 드디어 끝이 났고 얘는 인가의 이지 드로잉 아이브로우 초코 브라운 컬러. 눈썹을 한번 빗어서 뭉친 파우더를 다 털어낸 다음에 눈썹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립니다. 저는 사실 진짜 옷에 맞추는 메이크업 이런 거를 잘안 해가지고 맨날 그냥 화장하고 화장 대충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옷을 그냥 대충 아무거나 입고 그런 식이었거든요. 전 맨날 까만 티막 이런 것만 입었잖아요. 그래서 더막 그렇게 신경 써가지고 에서 딱 맞춰가지고 하지 않았는데 저 원피스는 제가 저거를 처음에 딱본 순간부터 아 이거는 사야 된다 해가지고 엄청 마음에 들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뭔가 좀잘 입어보고 싶어. 눈썹 그리면서 말하려니까 말이 잘안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눈썹도 짝짝이 이쪽을 살짝 수정을 하고 이렇게 대충 이제 비율이 좀 맞는 것 같죠? 그리고 뒤에 있는 스크류 브러쉬를 해가지고 이 앞에랑 윗부분은 살짝 풀어주고 너무 이 위에랑 앞에가 이렇게 띡돼 있으면은 약간 기운 갖다가 붙여놓은 그런 느낌? 이렇게 기운이 없지 오늘? 어쨌든 눈썹 여기까지 그렸고 쉐딩할 거예요. 쉐딩은 오늘 토컬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 사용해서 얼굴 윤곽을 조금 만들어 볼게요. 그때부터 하고, 아, 맞다, 저 머리 염색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색깔이 되게 잘 나와가지고 되게 만족스러워요. 이거 집에서 혼자 한 거거든요. 그 미장센 헬로버블 거기에 바닐라 골드인가? 그 제일 밝은 색 그걸로 했어요. 그게 저는 이제 자연무였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거 하면은 색깔이 잘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제일 밝은 걸로 해보자 해가지고 바닐라 골드 컬러로 했는데 딱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처음에 딱 했을 때는 뭔가 너무 밝은 색을 했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잘한 것 같은데? 딱 내가 원하던 색인 것 같아. 익숙해진 건가? 그래서 저는 딱 다크 브라운이나 초코 브라운 이런 색깔을 하고 싶었는데 뭐 대충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콧대를 만들어주고 입술 밑에도 살짝 음영을 넣고 나 이렇게 기울어져 봤네 있어. 그리고 얼굴 외곽은 이렇게 큰 브러쉬로 살짝만 쓸어서 이렇게 막 과하지 않은 쉐딩을 하겠습니다.
이마는 앞머리가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쉐딩을 얼굴 외곽에 이렇게 쫙 넣어주고서 이제 눈화장을 드디어 할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오늘은 요 팔레트를 가지고 왔어요. 얘는 스틸라의 매트 메탈 아이섀도우 팔레트. 컬러 구성은 요렇게 돼 있어요. 일단 여기 가장 밝은, 약간 회색빛 또는 핑크 컬러거든요. 핑크 베이지? 그런 느낌이라서 얘를 사용해서 눈두덩 전체에 한번 베이스 색감을 넣어줄게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브러쉬는 에뛰드하우스의 브러쉬 310 아이 베이스라는 제품이고요. 바로 눈에 올리는 게 아니라 이 휴지거든요. 휴지에다가 덜어내면서 브러쉬에 골고루 컬러를 매긴 다음에 눈두덩이 얹습니다. 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잖아요. 저도 진짜 뭐 요가 가고 이런 거 말고 이제 밖에 놀러 외출을 하러 나가는 거는 진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가는데, 와, 지난주에는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밖에 못 나가니까. 그리고 언더에도 남은 양으로 살짝 지나가고, 제가 원래도 집순이는 아니거든요. 저는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집에만 있으려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한번 색감을 깔아줬는데 사실 별로 티는 안 내요. 그 다음에 이 컬러를 사용을 해서 얘도 약간, 얜 얘보다 조금 더 채도가 많이 낮은 베이지 핑크. 이번에는 좀더 진한 색감을 넣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난주까지는 제가 다니는 요가원도 휴원을 했단 말이에요. 한 2주 정도 쉬었어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집에서 요가를 하긴 했는데 요가도 못 가고 밖에도 놀러도 못 나가고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확실하게 느꼈어요. 나는 집순이가 아니다. 이 끝부분은 약간 튕기듯이 밖으로 빼가지고 눈매가 좀더 길어 보이게. 그리고 이 앞에도 조금 진하게 그냥 여러 번 넣어서 이 앞에 눈이 앞뒤로 좀더 길어 보이게. 코로나가 빨리 어떻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해리포터 아즈카반의 집에서 이번에 4D 개봉했잖아요. 그거 진짜 엄청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 가는 것도 좀 찝찝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못 보고 있고 너무 불편해요. 이쪽도 남은 양으로 언더에 살짝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살짝 색감도 들어가고 약간 음영도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이제 요 컬러를 얘는 약간 회색빛이 많이 도는 보랏빛 핑크? 모브 컬러? 뭐 그런 컬러예요. 얘는 총알 브러쉬고 정확하게 말하면 에뛰드의 311번 아이 블렌딩 브러쉬. 요 브러쉬에 잘 묻힌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휴지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이걸로 눈꼬리 쪽에 음영을 넣을 거예요. 이런 총알 브러쉬로는 블렌딩을 하기에도 좋고, 이렇게 좀 눈꼬리 끝부분 같은데 음영을 넣기도 좋고, 그래서 하나쯤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나 오늘 되게 무슨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영상을 찍으면서. 근데 이렇게 카메라 앞에 딱 앉아가지고 화장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아무튼 눈꼬리 여기 음영 넣고, 음영 색감 넣고, 얘도 또 밖으로 살짝살짝 튕겨서 눈 이렇게 좀더 길어 보이게. 렌즈 왜 이렇게 돌아가? 진짜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면서 이게 사람 심리가 약간 웃긴 게,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돈쓸 일이 없으면 그냥 안 쓰면 되잖아요. 어떻게든 그 돈을 쓰고 싶은가 봐. 그래서 인터넷 쇼핑으로 옷을 진짜 많이 샀어요. 옷이랑 옷만 샀나? 옷만 샀나 보다. 아니다, 옷이랑 신발도 사고 뭘 진짜 많이 샀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마르면서 음영을 딱 하려는 것 같아. 음영을 이렇게 넣었고, 아까보다 눈매가 훨씬 이렇게 앞뒤로 길어 보이지 않나요? 기분 탓은 아니죠? 제가 진짜 고민이었던 게 이거랑 이거랑, 어젯밤에 내가 분명히 정해놓고 잤는데 뭘 쓸지? 이거였던 것 같다. 아닌가? 이렇게 작은 브러쉬에 해가지고 이건가 봐. 이 약간 자줏빛 펄감이 도는 이런 컬러를 너무 많이 묻혔다. 또 휴지에서 양을 열심히 많이 덜어내가지고 얘로는 약간 아이드라인, 미쳤나봐. 아이라인에 가이드라인을 그리듯이 속눈썹 라인 가장 가까운 부분에 음영을 넣겠습니다. 아까 영상을 막 시작했을 때랑 지금 되게 상태가 달라 보이지 않아요? 약간 정신이 돌아오고 있나 봐. 이게 내 눈에 화장하기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 한쪽 눈을 이렇게 감아야지 이게 진짜 예쁘게 완벽하게 할 수가 있는데, 감으면 안 보이거든요? 잉크 못 하나 본데? 할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내 눈에 화장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좀 달라졌어. 그리고 엄청나게 세워서 삼각존에도 반대쪽도 너무 힘들어.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리듯이 속눈썹 라인 가까이에 음영을 넣은 다음에 꼬리는 또 살짝 빼가지고 꼬리는 아주 살짝만 빼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또 풀어주고 눈도 삼각존 엄청나게 세워서 음영 딱 넣고 그럼 이렇게 음영은 전체적으로 다 넣었고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오늘. 사실 내 화장이 막 그렇게 마음에 드는 날이 이렇게 걔네들 촬영하면 진짜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 맨 처음에 사용한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에다가 이 컬러 얘 약간 쉬머한 얘랑 비슷한데 여기에서 좀더 따뜻하고 펄이 들어간 느낌인 것 같아요. 얘랑 얘를 살짝만 섞어가지고 여기 가운데에 아까 제가 음영을 넣을 때이 뒤랑 이 앞에만 지나가고 가운데를 안 넣었잖아요. 그 부분에다가 펄감을 살짝 더해줄게요. 이게 원래 이런 거 말고 좀 납작한 브러쉬로 하면은 더 괜찮을 텐데 가지러 가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걸로 하는 겁니다. 펄감을 살짝 왜 빛이 이쪽이랑 이쪽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자연광 너무 어려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서 두개 컬러 믹스한 다음에 쫙 쉬머한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넣었는데 뭔가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 아니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부족한 것 같으면 그거는 제 욕심일 거예요. 내 욕심이 너무 과한 거일 거야. 그래서 요만큼만 하고 언더에다가 이거 아까 사용한 브러쉬인데 다 털었거든요. 색깔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맨 처음에 사용했던 베이스 컬러 있죠? 얘를 많이 많이 먹인 다음에 언더에 오늘은 뭐 글리터를 얹거나 펄을 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로 살짝 밝혀줄게요. 일단 오늘은 화장을 대충 해놓고 옷을 입고서 또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따가 귀찮아서 안할것 같긴 한데. 그리고 아이라이너는 요거 베럴의 듀얼 아이라이너, 얘는 브라운 컬러. 그래서 아이라인 그리기 너무 어렵지만 거울을 이렇게 코앞에 대놓고 그려야지 아이라인 약간 그리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 제대로 그리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눈 앞머리랑 눈 꼬리만 해서 마련. 평소에 그리는 거랑 크게 차이 없게 아이라인을 그리고 싶어요. 어떻게 그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렸는데 내가 원하는 느낌이 아닌데 아이라인 꼬리는 이렇게 그렸는데 눈 앞에 트임 효과도 살짝 넣을게요. 이유는 딱히 없고 그냥 렌즈가 자꾸 돌아가. 이게 사실 렌즈가 바꿔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랬더니 렌즈가 이제 좀 뻑뻑해지기 시작했어요. 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 위에가 약간 뭉쳐있는 느낌이라서 이런 블렌딩 브러쉬로 살짝 풀고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진짜 완전 다운돼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약간 기분이 올라갔어요. 얘 찍다가 방금 좀 짜증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확깬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카라는 오늘 약간 붉은 느낌인 거를 가지고 왔어요. 페리페라의 메이플로드라는 컬러인데 사실 이것도 제가 그냥 화장 때 가장 마지막 서랍에 제가 새 거를 그냥 다 넣어놓거든요. 좀 나중에 쓸 거? 넣어놨었는데 사용 기한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해가지고 당장 꺼내온 거예요. 빨리 써야 돼요. 이걸로 속눈썹에 컬러를 좀 넣어주고 그래서 원래 오늘 사실 아이라인도 약간 붉은 브라운 아이라이너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색깔 진짜 예쁘다. 요즘에 이런 왠지 모를 컬러 있는 마스카라에 약간 빠졌어요. 이 페리페라 잉크 이거 마스카라는 예전에도 써봤는데 그냥 무난했던 걸로 기억해요. 잘 번지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뭐 엄청 좋은 것도 잘 모르고 사실 그런 거? 잘 기억이 안 나면 거의 대부분 무난했던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했고 오늘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화장님. 블러셔는 요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임미미의 아임 애프터눈 티 블러셔 팔레트 후르츠 플레이버. 저는 여기 가운데 있는 체리티 컬러를 쓸 거예요. 이 브러쉬는 시리얼 53번 브러쉬. 이거 진짜 좋아요. 이게 인조모 브러쉬고 모양이 이렇게 약간 납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블러셔를 딱 내가 원하는 부분에만 올리기에 되게 좋아요. 항상 올리는 요 약간 광대뼈 부분에 올리도록 할게요. 이 브러쉬 진짜 좋아요. 되게 부드럽고 가격도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저는 천연모 브러쉬를 안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인조모 요즘에 되게 잘 나오고 저렴한 거 많아서
좋습니다. 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이렇게 블러셔를 좀 넣었고 햇빛도 굉장히 잘 들어오는데 하이라이터는 요거를 쓸 거예요. 스틸라의 오퓰런스. 제가 좋아하는 촉촉한 피부 표현을 만들어주는 하이라이터. 손으로 쓸 뻔했네. 맨날 손으로 쓰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오늘은 요거 다이소의 핑크팝 브러쉬 사용해서 요 광대뼈 부분이랑 이렇게 약간 은은하게? 별로 안 은은한가요? 요거 눈 앞머리 여기 살짝이랑 여기다가 하면 확실히 얼굴이 전체적으로 좀 촉촉해 보이는 느낌? 그리고 코끝에만 찍을게요. 오늘은 콧대 중간을 안 하고 입술 산이랑 턱이랑 남은향으로 여기 앞볼 여기를 한번 이렇게 쓸어주면 얇아 살짝 밝아 보이면서 좀 살이 차올라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립을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하나는 클리오의 로즈 힐 벨벳 군 모브라는 컬러. 얘를 전체에 베이스로 깔아준다는 느낌으로 클리오 중에는 저는 이 로즈 힐 벨벳 라인이 제일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매트 립은 너무 가벼워서 건조할 때가 살짝 있더라고요. 면봉으로 입술 라인을 좀 풀어주고 입술이 떨어져 있어. 균형도 좀 맞춰주고 이렇게. 이게 사실 제 피부톤에 어울리는 색깔은 아니어가지고 막 그렇게 컬러가 예뻐 보이진 않는 것 같아. 하지만 저는 마음에 듭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또 가지고 온게 꽃바 제품인데 얘는 퓨어 컬러 매트 립스틱 32호예요. 요런 좀더 채도가 빠진 팥죽색 느낌? 이게 너무 많이 뽑으면은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뽑아서 입술 안쪽에다가 바르고 대충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대충 합니다. 그리고 또 면봉으로 살짝 경계를 풀어주고 하면은 일단 메이크업은 지금 다 됐어요. 잘한 것 같아. 아무튼 옷 입고 와가지고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왔고 머리는 제가 얼마 전에 잘랐기 때문에 사실 드라이를 지금 전혀 안 해도 이렇게 되게 단정하고 깔끔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어요. 아무튼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 이렇게 봤을 때 딱히 화장이랑 얼굴이랑 아니 화장이랑 얼굴이랑? 화장이랑 옷이랑 그렇게 막 따로 노는 것 같아 보이진 않지 않나요? 그래서 뭐 수정을 굳이 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나가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 옷은 제가 진짜 딱 보고 이거 당근마켓에서 샀거든요. 저 요즘에 당근마켓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고 진짜 이건 내 거다 해가지고 산 건데 이렇게 생긴 약간 중세시대 원피스 같은 느낌? 그리고 길이가 되게 길어가지고 거의 발목 조금 위에까지 오더라고요. 너무 너무 내 취향이야. 그리고 제가 또이 옷에 신고 싶었던 어울릴 것 같은 신발을 하나를 또 샀거든요. 요거예요. 지금 새 신발이고 한 번도 안 신었어요, 구매 우선. 이거 마크모크에서 산 건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옷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처음 신어보려고 하는데 너왜 이렇게 신발 냄새가 심하지, 갑자기? 되게 잘 어울리는 원피스랑, 아니지, 너무 예쁜 원피스랑? 너무 잘 어울리는 이 신발이랑? 오늘 둘다 처음으로 입어보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얘기가 되게 길어졌는데 이렇게 오늘도 영상 끝까지 여기까지 시청한 사람 진짜 거의 없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댓글 구독하기까지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